했어야 되는 거 같아. 안 된다. 사격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 저로 인해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놓는 여죄가 전부가 아닐 가능성, 그리고 더 큰 주도자가 따로 있어요. 설계자가 있는 거죠. 제가 휴게소에서 파는 이 공주 알밤빵, 고구마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남편이 외근 나갈 때마다 휴게소 들러서 사다 주는데 방금 퇴근하고 갖다 주고 운동 갔어요. 이렇게 새고구마 같이 생긴 건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저녁으로 하나 데워 먹을게요. 내려가서 가볍게 스트레칭 하나, 둘, 셋.
김혁진 씨? 네. 아. 뭐 자주 통화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야외 뛰어다닐 때 많잖아요. 귀한 네, 그 학부모들 만날 때.
밥 한번 먹을까? 아마 생소할 것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내가 직접 먹어봐도 돼? 사실 그때 문어 먹고 남은 소스에 생크림 더 넣어서 수프로 만든 거야. 잘했어. 응? 너 왜 따라와? 다 먹을 거야? 응, 먹고 싶어 먹으니까. 자신 있는 얘기 안 했네. What's going on here? 너 미쳤니? We work here nearby mine and we came here to set out. 왜? 이거 카메라에 넣으면 해야 되잖아. 괜찮아. 전도사. 전도사. 네. 어디 신학대학원 출신이고. 내부 시크릿이 생겨난 구멍을 찾고 있었어. 책임 소재. 너 사탄 들면서? 절대 아닙니다, 못사긴. 너 사탄 들렸어? 이름을 부르거리까지 한 마당에 접긴 뭘 줘보. 다 알았는데. 같이 좀 걷자고. 와, 대단한 용기야. 용기는 무슨 당연한 거 아니에요?